백클리어 한번 쳐볼까요? 어디에 힘을 주세요, 지금? 지금?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. 내가 지금 가장 많이 힘이 들어간 데가 어디죠, 혹시?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차이거든요. 선수들은 임팩트를 먼저 찾으려고 그래요. 그래서 임팩트 감을 키워. 그럼 팔로우 스윙은 뭐예요? 팔로우가 따라오는 거잖아요. 따라오고, 네, 끝나고. 얘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오면 되는 건데 이제 좀 아쉬운 게 모든 스윙이 지금 임팩트는 없고 팔로우가 추가돼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백스윙도 잘해. 좋아. 그러면 맞출 때 요게 중점이 돼야 되는데 요게 중점이 돼 있어. 이해돼요? 치고 나서가 이제 크다는 거죠. 치고 나서 힘을 네. 주는 거지. 맞출 때만 그립을 쥐어도 돼요. 그래서 이건 초등학생도 하는 거예요. 초등학생도 해, 초등학생도. 그래서 어린애들이 가르치기가 쉬운 게 성인들은 힘이 잔뜩 들어가 있네. 근데 애들은 벌써 이러고 나가. 아, 이러고 그냥? 그냥 대충 나가는 거야. 힘 빼고. 근데 코치님만 봐도 코치님은 벌써 이런 거 세게만 치려고 하잖아. 근데 얘네는 그냥 보고 맞추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. 누가 더 빨리 늘겠어? 맞추는 애가 빨리 늘지. 맞춰보세요. 맞출 때 잡아. 오케이. 맞출 때 그립을 쥐어야 돼. 맞출 때. 이건 세게 치려고 노력을 한 거잖아. 세게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지. 맞춘다는 게 저 이해가 안 됩니다. 잘 봐요. 공이 여기 있어. 여기 있으면 얘를 땅 공까지 라켓 헤드가 여기 있으면 공까지 어떻게 하면 얘를 최대한 빨리 뽑을 수 있을까가 주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멀리 보낼 수 있을까가 주가 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 힘이 자꾸 먼저 들어가는 거야. 먼저. 여기서. 이때 진짜 힘 빼고 있다가 무심한 그냥 맞추는 거야. 배드민턴은 어려운 게 아니야. 쉬워. 이게 훨씬 낫지. 이거라고요? 치는 둥 마는 둥 해. 아니야. 열심히 했잖아. 열심히 하지 마. 대충 해. 또 힘들어갔네? 차라리 이게 나아. 이게 나아요? 차라리. 지금 아예 안 좋는데? 괜찮아. 딱 좋아. 혹시 백클리어 배울 때 넘기는 거 배운 적 있죠? 뭐 드롭이나 백 관련해서 네. 이제 변두리 코치님이 알려주실 때도 손목을 네. 넘겨라. 넘겨라. 네. 그죠? 그렇게 네. 알려주지 않아요? 네네 맞아요. 근데 이거는 넘기는 것도 맞아. 네. 맞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백클리어를 칠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드라이브나 언더나 얘를 어떻게 잘 맞추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잘 맞추면 팔로우 스윙도 요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힘 전달은 공을 맞는 순간에 되는 거잖아요. 내가 얘를 얼마나 세게 맞추냐잖아. 그럼 얘도 얼마나 세게 맞추냐. 얼마나 세게 맞추냐가 주가 돼야지 팔로우 스윙이 주가 되면 안 된다. 이렇게 이거 생각하시고 네. 백핸드는 전체적으로 세 가지를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드라이브, 백클리어, 백핸드 언더까지. 네. 여기 망했어요, 왼쪽은. 여기 망했어요, 왼쪽은.